안녕하세요. 에버노트 절대강좌 한찬송입니다. 오늘은 에버노트 카메라를 통하여서 스캔하는 것과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를 들어가시고요. 가운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사진 찍기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네모난 박스가 보일 겁니다. 이것은 문서를 스캔할 때 하는 모드이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 모드가 꺼지면서 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물을 찍을 때 찍는 모드입니다. 자,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눌러주셔서 네모 박스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스캔하려고 하는 그 용지를 이렇게 위에 꼭지점 4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스캔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깨끗하게 스캔이 되었습니다. 여기 문서를 눌러보니까 사진이 있고 컬러, 포스트잇, 명암, 문서가 있는데요. 사진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스캔하기 전에 보았던 모양이 나옵니다. 저희는 스캔할 거기 때문에 문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원본 모양보다 색깔이 달라졌다고 하면은 문서를 눌러주셔서 컬러 문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살아났죠. 일반적으로 문서를 스캔할 때에는 하얀색 종이와 검은색 글씨만 스캔할 경우에는 그냥 문서를 선택하셔서 스캔하시면 되고요. 색깔이 있는 것을 스캔할 때에는 컬러 문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포스트잇 노트는 에버노트에서 나온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찍을 때 쓰는 메뉴이고요. 명암을 찍을 때에는 밑에 있는 명암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기 전에 오른쪽 밑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잘라내기 모양이거든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를 이렇게 잘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료. 이렇게만 되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전부 다를 원하기 때문에 끝에를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눌러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럼 정확하게 스캔이 되었습니다. 또 간혹 스캔을 하다가 회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시고 나서는 오른쪽 위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미나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또는 책을 읽을 때 그 문서를 스캔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사진 찍기를 누르셔가지고 스캔을 하게 되면 됩니다. 녹음 버튼은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오디오 녹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녹음을 하면서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에버노트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세미나나 강의를 들을 때에는 녹음을 누르고 타이핑을 하면은 녹음한 파일도 있고 타이핑한 내용도 같이 저장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녹음을 다 하고 난 후에는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녹음한 파일이 이렇게 있죠. 다 끝나고는 왼쪽 위에 완료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내가 지금 스캔한 것과 타이핑한 것 그리고 녹음한 것이 한 노트 안에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 스캔과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버노트를 누르시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맨 위에 카메라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맨 밑에 텍스트 노트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메뉴에 있는 클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 내리시면 사진 찍기 버튼이 있습니다. 사진 찍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도 역시나 오른쪽 위에 네모 문서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스캔하는 모드이고 한 번 더 누르시면 또 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찍을 때 수동으로 찍는 모드입니다. 다시 한번 문서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자, 찍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가까이 찍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서 꼭지점 4개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스캔이 잘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문서와 옆에 있는 색깔이 좀 대비가 돼야 스캔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스캔하는 것이 하얀색인데 이 문서 옆에 색깔이 같이 하얀색이면 스캔이 잘 안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스캔이 되지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되어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스캔이 되었습니다. 문서만 스캔이 되어야 되는데 옆에까지 다 스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문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문서만 됐죠. 그런데 이것은 색깔이 있는 문서였기 때문에 컬러 문서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만 스캔이 되고 이 문서 옆에 있는 다른 색깔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 카메라를 통해서 스캔하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회전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회전하실 분들은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두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지울 때는 뒤로 가기를 하면 지워집니다. 백스페이스 바 보이시죠? 자, 지금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지우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요거기 때문에 여기로 커서를 옮기고 뒤로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사진 하나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하는 걸 또 해봐야 되겠죠? 역시나 녹음할 때에도 오른쪽 위에 클립을 눌러주시고요. 내리시면 오디오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디오 녹음이 되질 않습니다. 원래는 여기 오디오 녹음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고 녹음을 하신 후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안드로이드로 스캔하고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